진짜 요새 진짜 소식이 없고 뜸했죠. 한 달 동안 두문불출 말 못할. 아시는 분들은 네 아시는데 네 사정이 좀 있었죠. 배송 네 인형 배송 때문에요. 그거가 너무 이번에 사고가 많이 나서 이제 그거 처리하느라고 그거 처리하는 작업을 계속 뜸뜸이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이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제 일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죠. 저희가 이번에 배송 일단 첫 번째는 오도도랑 클라우디아랑 의상이 바뀌어서 온 거예요. 근데 오도도랑 클라우디아랑 주문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 20채 정도가 오도도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도도 의상이 20개가 부족했던 거죠. 클라우디아는 다 원래 연두색 의상으로 다 바꾸고 나서 그리고 연두색을 입은 오도도 애들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일일이 연락을 드려갖고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최대한 바꿔드리고 싶지만 의상 수가 부족하니까 결국 못 바꿔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오도도랑 클라우디아를 같이 주문하신 분한테 그분들 먼저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분들은 연두색 의상을 두 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주문하신 분들 위주로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그냥 오도도 하나만 주문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원래 의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오히려 오도도랑 클라우디아랑 같이 주문하신 분들 사실은 뭐 세 채 다죠. 오도도, 비비, 클라우디아 이렇게 세 채를 다 주문을 하셨는데 근데 전 의상 상관없어요. 저 그냥 다른 분들 분홍 의상 드리고 저 그냥 연두색 의상 두 벌 받을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너무 죄송하게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연두색 의상 두 벌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초아가 분홍색 의상을 추가로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 수랑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라도 제가 분홍색 의상을 하나 추가로 더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분들은 초아가 이번에 배송 사고가 너무 많고 이래갖고 죄송하다고 네 그 보상을 해드리고 싶다고 네 저희가 인형 드리는 추첨 또 하려고요. 모르겠어요. 다음번 주문이 될지 다다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또 그 뺑뺑이 돌려갖고 인형 드릴 거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아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쵸 누구나 다 원래 의상으로 갖고 싶으시죠. 근데 오도도 인형을 하나를 주문하셨는데 저 그냥 상관없어요. 연두색 의상으로 주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것과 오도도랑 클라우디아를 다 주문했는데 저 그냥 연두색 의상 두 벌로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신데 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초아랑 얘기를 했죠. 요거에 대한 보상을 좀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틈틈이 왜냐면 그렇게 막 제가 막 팍팍 빨리 막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심스럽죠. 남이 미개봉으로 받아야 되는 인형을 제가 중간에서 뜯어서 옷을 갈아입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걸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 박스가 11월 9일? 네, 뭐 그때부터 도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날에 다 온 게 아니고 진짜 하루하루씩 뭐 두 개씩 막 이렇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 도착할 줄 알았는데 결국 두 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처음에 받았었던 그 송장 번호부터 제가 조회를 했었을 때는 그 모든 박스 송장 번호를 다 조회하진 않았고요. 그냥 초반에 있는 애들 몇 개만 조회를 했고 나머지 애들 다 비슷하겠지 그랬는데 결국 두 개가 안 와서 그 두 개를 트래킹 그 넘버를 조회를 해보니까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초한테 연락을 해서 번호 두 개가 조회가 안 된다. 이것 좀 빨리 알아봐라. 그렇게 보냈는데 또 초아가 며칠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머리가 막 꽈자꽈자 아파오기 시작했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초아는 제가 박스 두 개가 조회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알아본 거죠. 배송회사에다가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배송회사도 또 배송회사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러면 저한테 내가 알아볼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자기 혼자 막 알아보니까 저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저대로 또 막 속을 많이 썩었죠. 그래서 배송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박스 두 개가 반송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유는 모른대요. 배송에서도 그게 두 개가 왜 반송됐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네, 반송 받은 거는 중국에서 바로 또다시 출발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예 어차피 이거 의상 갈아입히고 이런 거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 보면 그 나머지 두 개가
도착하겠지 이래갖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받은 물량 중에서 최대한 보내드릴 수 있는 애들을 다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오도도 숫자가 거기 이제 두 개가 도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재고인형들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오도도가 들어있는 박스거든요. 그러니까 주문 순서에서 약간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오도도가 도착을 안 해갖고 네, 못 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나 도대체 11월 뭐 9일인가 10일인가 도착했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인형을 안 보내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반송된 그 박스 안에 오도도가 있어서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저요? 근데 이 얘기를 막 다 일일이 못 하겠는 거예요. 박스가 왔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반송됐어요 말이라든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인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왠지 들으면 짜증날 것 같은 거예요. 혹은 아, 얘네 무슨 일 처리를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구구절절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 두 개가 반송이 돼서 그거를 또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할까 하다가 아 일일이 그렇게 발표하기가 좀 구질구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네 그냥 앞순서 진행 중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염없이 네 언제쯤 끝났지? 한 20 며칠쯤에 해서 네 그걸 이렇게 순서대로 바꾸면 그날 하루에 바꾸는 숫자만큼 바꾸고 그리고 이제 보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네 금방 이제 갖고 있던 애들 다 보내드렸는데 그러고 계속 박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아직까지요. 지금 11월 말인데 왠지 이번 주에 올 것 같아요.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게 있었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 클라우디아가 이번 주문 받은 분홍색 선테나이 클라우디아가 있었고 그 전에 빨강 머리 클라우디아 남는 재고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걔랑 그리고 보라색 머리 할로윈 클라우디아 이렇게 세 종류 클라우디아가 왔는데 걔네를 네 초아가 원래 그거를 포장을 할 때 항상 앞에다가 뭘 대줬었어요. 그 뿔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왜냐면 뿔 부딪히면 이게 이제 뿔에다가 도색을 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스프레이로 에어스프레이로 뿌려서 이렇게 색을 칠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구간의 메이크업에 도색하는 것도 그렇고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100% 영원히 뭐 쫙 페인팅이 붙어있지 않아요. 네, 플레이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디다가 문대거나 긁히거나 하면 조금씩 네, 벗겨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처음에 도착할 때는 제대로 된 상태로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포장 상태 말하자면 불량?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오도도나 비비처럼 그냥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얘네 머리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플라스틱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얘네 머리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배송 중에 흔들리면서 그게 이렇게 뜯어져 나왔는데 그러면서 얘가 이제 앞창에다가 계속 부딪혀갖고 네 여기 페인팅의 맨 윗부분 여기가 다 까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지금 보시면 제 아이는 얘는 이제 예전에 샀었던 아이라서 얘는 앞창에다가 휴지 같은 걸 이렇게 대줬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왔는데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어디 뭐 사진 찍으러 나갈 때 가지고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요 끝에가 계속 닿아서 그리고 이게 이제 둥근 끝이잖아요. 이런데 페인팅이 막 100% 쫙 붙어서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하다 보면 미세하게 조금씩 컬러들이 이렇게 까이고 깎이고 네 날아가기도 해요. 근데 저도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까? 요 정도? 네. 이렇게 긁혀서 살짝 까진 거죠. 네. 요 정도 이렇게 컬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뭐 늘상 있는 일이라서 아 그렇구나 그냥 전 그랬는데 이거와는 다르게 이번에 온 애들은 네 이렇게요. 그 앞창에다가 문대 갖고 페인팅 윗부분이 막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의상을 갈아입힐 때 보기는 봤는데 제가 의상을 갈아입히는 거에 워낙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심각하게 페인팅이 다 까졌다고는 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빨리 인형을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네 빨리 의상을 바꿔서 그냥 포장을 다시 해서 보내드리기만 했는데 이제 받으신 분들이 하나둘씩 네 컴플레인을 하셨죠. 페인팅이 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저 혼자 결정해서 이걸 어떻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해드렸던 말씀은 이게 플라스틱에 도색을 한 거라서 완전히 100% 그렇게 막 떠있지는 못한다.
네, 플레이를 하다 보면 네 모르겠어요. 이런 거 구간 같은 거에도 그렇고 네 이렇게 도색된 거는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플라스틱에 색이 칠해진 것들도 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렇게 모서리나 이런 부분은 깎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은 반품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네 그거는 제가 초아랑 얘기를 해서 반품을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아쉽지만 알겠다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이후로 초아랑 계속 대화를 좀 오래 했죠. 초아를 설득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다가 까지는 경우가 아니고 배송 중에 이렇게 까진 거면 이건 분명히 너의 실수다. 네가 이걸 포장을 해서 보낼 때 전처럼 앞에다가 휴지를 대서 보내든 처리를 했었어야지. 이건 100% 너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넘어가면 너의 평판이나 오도도 인형에 대한 평판에 크게 데미지가 입을 거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초아도 인정을 물론 본인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죠. 너무 바빠서 막판에 일이 바빠갖고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 그 포장하시는 분들한테 의견 전달이 조금 덜 됐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가 난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창에 부딪혀서 거기가 그렇게 많이 벗겨질 줄은 몰랐대요. 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이거 뿔 도색 AS를 해드려야 된다. 네, 그래갖고 또 일일이 다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네, 비용은 저희 쪽에서 다 부담을 하기로 했고요. 보내주시면 그거 다 수거해서 싸서 이제 제가 중국으로 EMS로 보내면 초아가 받아서 뿔 도색 다시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잘 포장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네 그렇게 해서 뿔 도색 AS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비용은 당연히 저희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죠. 그거는 네 제가 다 초아한테 청구할 거고요. 네 착불로 받고 하다 보니까 저도 환불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배송비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제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거는 네 초아한테 청구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뿔 도색 AS 아이들이 하나둘씩 도착을 하고 있고 네 이번 주에도 이제 몇 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것까지 오면 그리고 이거 헤드 끼시는데 또 힘들어 하실까봐 그냥 일단 누드로 다 보내달라고 했고요. 제 쪽에서 다 일일이 바디 분리해서 헤드만 보낼 거예요. 아무래도 EMS로 보내는 거니까 무게에 따라서 네,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헤드만 보내서 근데 헤드 보낼 땐 다 지퍼락에 뾱뾱이로 싼 채로 해서 지퍼락에 넣고 거기다가 누구 건지 쓴 다음에 왜냐면 아이들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뿔 도색해서 아 근데 초아가 포장을 잘 해서 보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면 제가 또 일일이 근데 이거 헤드 끼우려면 이것도 둘 다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끼우려면 요 헤드의 머리 부분 머리 구멍 부분 있죠. 걔가 말랑하면 돼요. 근데 바디에 있는 목 부분, 튀어나온 부분 그거는 딱딱하면 들어가기 편하죠. 그래서 헤드의 이 뒷부분을 방금 끓인 물에다가 잠깐 이렇게 담가갖고 꺼내면 여기가 살짝 잠깐 말랑하거든요. 그럴 때 구멍을 이렇게 손으로 누른 다음에 이 딱딱한 바디에 있는 목 부분을 밀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사람들한테 헤드만 보내주세요 이러고 바디는 이런 식으로 껴보시면 돼요 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내면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일일이 다 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 자체도 많았고 제 멘붕 너무 사고가 한꺼번에 많이 터져갖고 그래서 진짜 이번에 반성을 많이 했죠. 아 너무 물량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초아가 뽑아놓은 양에서 제가 저희 쪽으로 막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양이 너무 많으면 초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둘 다 힘들어지는구나.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다음부터는 네 양을 조금 너무 무리하게 많이 가져오지 않으려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할당량? 네, 그냥 그 선 안에서만 커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이제 멘붕 상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클라우디아 뿔 얘기만 누가 저 근데 제가 클라우디아를 받았는데 뿔이요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하면 벌써 막 아 머리 아파 나 머리가 아플라 그래 속이 위경련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 잘못은 아니죠. 그렇다고 이게 받으시는 여러분 잘못은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아 작가의 물론 일차적인 잘못이지만 저도 중간에 있다 보니까 죄인 입장처럼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도대체 사람들한테 얼마나 더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리를 해야지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리를 해서 달래질 수 있는 일이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일을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일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인형 박스가 안 도착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한다 해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리를 100번을 한다 해도 그 박스가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도착할 때까지 괜히 이거를 아 도착을 안 해서요 죄송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답답하셨을 테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멍때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초아도 초아 아우 초아 많이 혼냈죠. 너 말이야 일을 이따위로 하면 말이야. 저요? 제가 일을 하면서 몇 번 정말 이렇게 목까지 차오르는 나 딜러 일 그만할래 이렇게 목까지 차오를 때가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초아가 되게 그 인정이 이건 내 잘못이야. 유리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사과를 너무 금방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를 할 땐 확실하게 사과를 해줘. 내가 다 내 잘못이야. 막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음부턴 포장할 때 좀 더 신경 쓸게 이러고 빠른 사과. 근데 전 약한 사람들한테는 저도 같이 약해지고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저도 같이 막 뻗탱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 그래서 초아가 항상 곧바로 정말 잘못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뭘 더 얘기해요. 그래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미안하고 사과하고 불편한 상황을 길게 끌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초아랑 싸우는 게 길게는 안 가요. 초아는 되게 빨리 사과를 하고 저는 또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 이제 바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이런 편이라서 그렇다고 빡이 안 치는 건 아니죠. 몸이 아팠다니까요. 네, 약간 감기인지 감기처럼 네 살짝 몸이 아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스트레스 받은 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안 되지 뭐. 저요? 다 받아낼 거예요. 지금 북리 중이죠. 이 보상을 어떻게 받아낼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이 손에 안 잡힌 것도 있었고 일을 할 멘탈이 아니었죠 제가. 초반에는 그래서 인형을 보냈는데 또 초반에 잘못 보낸 거예요. 네, 원래 한 번도 그런 사고 없었었는데 그만큼 제가 멘탈이 나가 있었던 거죠. 뭐였지? 비비를 보내야 되는데 오도도를 보냈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래 사실 이거를 오도도 박스가 도착을 하고 배송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일이 이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인형 박스가 안 와서요. 네, 요새 모든 얘기의 결론은 배송. 네, 좀 지쳐요.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었던 건 일이 잠깐만 바쁘고 주문 받을 때만 잠깐 바쁘고 나중에 인형이 도착하면 반짝하게 일을 해서 바로 보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게 그닥 무리가 안 되고 부담이 안 되고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것처럼 한 달 동안 배송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인형 사진 찍기도 싫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이번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끝내고 제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근데 이런 얘기를 막 백날 해봐야 네, 해결이 안 나니까 빨리 어쨌든 박스가 도착을 해야 저도 배송을 딱 털어버리고 마음을 잡겠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항상 다음번 배송 때도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포장 좀 확실하게 좀 해달라고. 그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번에가 유독 포장 상태가 엉망이었죠. 그래요.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말짱한 상태로 돌아올게요.